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바로 에코델타. 에코델타 그 큰 지역 중에 하나인 강서자이. 강서자이 에코델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 자, 먼저 우리 하타님 모셨습니다. 하타님, 안녕하세요. 짱이 그 하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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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타. 하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가 강서자이 한번 찍으려고 현장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막상 또 간다고 해서 그 허허벌판에 그 어디 위치인지 저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현장에 가면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보여드릴 게 없겠다 하는 판단 하에 차라리 그냥 홈페이지에 나오는 강서자이에 대한 그 분양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또 우리 스튜디오죠. 전용 스튜디오에. 전용 스튜디오 왔습니다. 예. 오늘 강서자이 에코델타. 예. 뭐, 총평부터 이야기하면 또 어떻습니까? 아, 총평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예. WD님이 얘기를 다 했지만, 우리가 예. 가려고. 네네. 드론 촬영 신청까지도. 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드론 촬영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다 받았는데. 의외로 여기 됐잖아요. 우리 드론 여기 못 띄울 줄 알았어요. 거기가 네. 비행 약간 제한구역 비슷한 줄 알고. 네네네. 왜냐하면 공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일단 허가 한번 넣어보자 해서 넣었는데 허가가 났어요. 의외로 또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드론 챙겨서 가자 했는데 예. 드론을 띄우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야, 황량해, 황량. 그래서 아, 이거를 꼭 찍어야 되냐 하다가 그래도 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그렇죠. 예. 또 그 심지어 저희 그 예. 댓글로도 많이 여러 번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 번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겠다 예.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한번 그럴까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예. 자, 홈페이지 크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예. 여기 자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분양 중인 단지에서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뜨거든요. 네네. 보면 네. 일단은 총평부터 말씀해달라 하셨는데 보면은 청약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분양가가 보시면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예. 보시면 네네. 8사 타입이 분양가가 네네. 4억이요, 4억. 어디 있습니까? 4억 중반대.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1,400대다 네네네.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엄청 싸죠, 사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네. 실전에는 네. 이거조차도 비싸다고. 비싸다. 몇 년 전 가격을 생각하면 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네. 제가 참 이걸 보고 네네. 참 사람들 생각이 네네. 정말 참 다양하다는 게. 아. 야, 대부분의 반응은 네네. 야,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뭐 네네. 그래 하는데. 네네. 근데 뭐 일부는 비싸다. 비싸다.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 에코델타 자체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네네네. 입주가 이제 계속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이 물량이 쏟아진다. 물량 쏟아진다. 그래서 이 가격도 방어를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저번에 우리가 에코델타를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렇죠. 몇 번 영상. 저번 영상 네. 보시면 네. 놀랍게도 네. 분양가가 1,400대에 나올 거다라고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위에 한번 예. 네. 저 링크 올려놨겠습니다. 예. 그때 보시고요. 우리가 분양가를 이미 예견했고, 왜냐하면 여기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네네네. 절대 분양가가 높을 수 없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중에 그런 말이 떠돌았고,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예견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수들이나 고수분들도. 다른 분들이 예견하는 거를 제가 듣고 또 전해드린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돼 있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면 에코델타는 절대로 분양가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너무 싸잖아요, 사실. 그러네. 그 옆에 예. 명지 국제 신도시 예, 예. 바로 붙어 있거든요. 에코델타랑 뭐 명지 국제 신도시랑 가깝게 있더라고요. 거의 붙어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가격이 네. 그 명지 더샵 네. 같은 네. 경우는 거의 9억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찍혔는데 네, 네. 문제가 되면 네. 아, 명지 분들, 명지 국제 신도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네. 문제가 된다면 그쪽이 문제가 돼요, 오히려. 네. 너무 높다. 너무 가격이 높고 네. 물량 네. 자체가 네. 쏟아지니까 네. 네. 문제가 되면 그쪽이 문제가 되지. 에코델타가, 물론 에코델타도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네. 분양가 밑으로 네. 이 가격인데 키 네. 맞추기만 한다 해도 이 가격인데 네. 설마 떨어지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웬만한 평균적인 진짜 네. 장이면 네. 네. 이 분양을 받고
진짜 몸테크나 몇 년을 버티다 보면 분명히 가격이 확 올라갈 거거든요. 네네. 이미 옆에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네. 진짜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명지국제 신도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예, 에코델타 여기 강서자이는 네. 경기가 안 좋아도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여기는 워낙 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게 총평입니다. 야, 예. 막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예.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그만할까요 이제? 아 그래도 예. 이제 세부 내용도 좀 보고 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예, 예. 일단 조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조감도 예. 이렇게 생겼는데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좀 병이하게 생겼죠. 저 감독님 보면 자꾸 움직이지 말고요. 이거 보면 이게 논바닥입니까? 아닙니다. 논바닥 아니죠. 왜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해놨습니까? 희미하게 아파트가 다 그려져 있죠. 아 희미하게 보이네. 희미하게. 예, 다 그려져 있고 여기가 아. 여기 학교입니다. 학교. 아 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요? 어린이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예, 바로 옆에 있고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야야야야. 예. 자세히 보면 조 감독 자세히 보면 예. 희미하게 들었을 예정인 거예요. 보이네요. 그냥 예. 이렇게 언뜻 봤을 때 초록색밖에 안 보여요. 예. 논바닥인 줄 알았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너무 무시했네요, 제가. 여기가 에코델타고, 예. 여기가 명지국제신도시죠. 아~ 예. 명지국제 20블럭이 여기거든요. 네네. 우리가 강서자이가 20블럭인데, 초교용지, 예. 고교용지, 유치원용지. 다 모여있네. 다 모여있습니다. 와, 예. 이 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네. 그래서 여기가 RR 자리죠. 아 여기 네. 에코델타 전체 중에 RR 자리다. RR 자리다. 그리고 브랜드도 자이죠. 아 자이 좋아. 예. 아 1군이고. 1군이고 예. 브랜드도 자이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아, 이 자리 좋다. 여기가 입지가 좋다. 야, 아 강서자이 위치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단지 설계 예. 또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오. 그렇게 좀 뭔가 평이한 예. 거죠. 예. 고급화는 뭐 안 보이네요 일단. W님. 예. 분양가 예. 1,400대에. 무슨 또 고급화를 또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네요. 아, 예. 욕심 부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분양가가 지금 저렴하니까 네네네. 크게 고급화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커튼홀로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나. 혹시라도 예. 이제 일반 분양자들이 네네. 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매협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매협에서 추진하자. 좀 해달라. 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여기 뭐 조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매협에서. 예, 이매협에서 이제 모든 걸 추진해야겠네요. 예. 아. 자, 단지 매치도. 우리 뭐, 우리 또 그거 찾아야죠. 남향. 야, 이 근데 예, 여기 있네요. 예. 오, 노스. 예, 노스. 남쪽 아니고 노스. 북쪽입니다. 예. 예. N이 남향 아닙니다. 남향이 예. N 아닙니다. 예. 보면은 이제 거의 남쪽에 거의 뭐 남쪽으로 예, 보고 있네요. 보고 뭐. 있고. 예, 예. 남동 뭐 남서 이런 식으로 다 빠지겠네요. 예. 오, 이 자리가 정남향이네. 정남향이죠. 이게 잠깐만 노란색이 아 84A 타입이네요. 84A 타입. 예. 와, 84A 타입은 예. 정남향. 정남향. 일부네요. 이거 그 5번, 7번은 뭐죠? 이것도 84A 타입이죠. 다 예. 84A 타입인데 예. 1번 1라인, 2라인. 예. 그래서 84 타입이 84A 예. 타입이 제일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여기 위에도 있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정남향이 있다는 거 예. 어, 굉장히 좋네요.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조합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빈 자리가 없죠. 예, 예. 꽉 차네. 꽉 차네. 예, 청약 자리가 많아요.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오! 2006동. 2006동. 아, 여기는. 여기는 뭐 숫자가 동이 세 자리잖아요. 네 자리에요. 2006동에. 2006동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는 거.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야, 예. 그러면 2006동 인기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런가요? 예.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고 예. 그렇게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 라운지에 뭐가 들어오는지 또 궁금한데. 예. 여기 보면 커뮤니티 예. 보면 나오겠죠. 예, 예, 예. 예. 보면은 아, 이게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옥상 아닙니까? 스카이 라운지. 예. 아, 예. 안에 이렇게 크게 있네. 예. 뭔가 안에. 예. 예. 스카이 라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골프 연습장 뭐 그렇게 지하에는 예, 골프 연습장 뭐 이런 예. 게 다 있네. 그냥 평이하네. 평이하네. 예. 왜냐? 예. 1,400대입니다. 아. 분양가가 싸니까. 1,400대예요. 여러분 감사해라. 1,400대 치고 스카이 라운지도 있고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예.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아, 예. 괜찮다. 예. 근데 뭐 없는 건 빠지는 건 없다. 그렇죠. 예. 이 느낌이네. 그렇죠. 제가 예. 말씀드린 게 예. 예.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쭉 적어놨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저희 채널에서는 예. 크게 그 중요하다고 예. 뭐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다른 분들은 예. 예,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입지만을 좀 많이 바라보는 채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혹시나 예, 댓글로 예. 야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게 왜 안 중요하냐? 예. 이거 그냥 돈으로 다 바꾸면 됩니다. 예. 입지는 네네. 입지나 아파트 자체에서 네. 한 거는 못 바꾸는데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자재나 네. 이런 거는 안에 자기가 바꾸면 안에 되니까. 다 바꾸면 돼요. 예. 뭐 바닥이 마음에 안 든다. 바닥 바꾸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자 848타입 같은 야. 경우는 이제 포베이. 아, 포베이. 포베이 반상형이죠. 예, 포베이네. 예. 멋지네. 포베이 반상형이고, 네네. 여기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구조가 좋을 겁니다. 아, 안 봐도. 서비스 면적 이런 게 예, 또 예, 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구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평형이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요 사이버. 오. 모델하우스가 또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다 있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예, 예. 보시면 아유, 좋을 것 같아요. 멋지게 해놨네. 예, 멋지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네. 계속 편하게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진짜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네. 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야, 이 좋다. 너무 좋다 했는데 예. 보니까 70A 타입이에요. 70A 타입도 좋아. 84 A 타입 보면은 예. 더, 야, 더, 야, 더 좋죠. 넓게 예. 보이네. 더 넓죠. 예. 예, 예, 예. 주방도 아. 더 크고. 예. 그리고 네, 네. 뭐 우리가 뭐 자재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보시면은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예, 예. 좋아 보이고 해서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벽지나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오, 예. 위에 천정에 뭐 불 들어오는 것도 멋지고 그렇죠.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예. 하고 예, 궁금하신 보면, 분들은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리스트를 쭉 적어놨는데 사실 요 일반인들은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근데 이게 아마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시를 해야 돼요. 그렇구나. 모델하우스 분양할 때 자재랑 실제로 내가 아파트 입주했을 때 예. 자재랑 다르면 사기죠. 오, 사기네. 사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싼 거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해놓고 만약에 이렇게 해놨는데 예. 자재가 이게 없다.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비슷한 급이나 더 좋은 등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알려야 돼요. 또 일반 그러면, 분양자들한테. 야. 자재가 요거에서 요걸로 바뀌었다. 이걸 또 알려야 됩니다. 대체품이고 더 이게 예. 더 비싼 거다. 그래서 뭐 일반 분양자들은 가끔씩 우편 날라와요. 이렇게 바꿔서 시공한다. 뭐 그런 거 받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파트는 한 번도 그런 게 없네. 예, 업그레이드가 없네. 예. 업그레이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자재가 바뀐다. 네네네. 뭐 그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시공이 바뀐다라고 우편 날라오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마치 홈플러스에서 내가 이걸 상품을 했는데 이게 없으면 대체품으로 보내드리겠다. 그렇죠. 이런 예, 예. 알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청결 안내 영상 예. 이거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위상 한번 보시면 네네. 이게 여기가 이거 무슨 화면이고 이게 잠깐만 위에 보면 아 일반 공급 안내문에 공급 안내문에 예. 보시면 위상 보시면 네네. 입주 예정자로 그러니까 선정된 분 그러니까 네네. 당첨자죠 당첨자 예. 당첨자가 입주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네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아, 무주택만 할 수 있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유의해야 된다. 아, 1주택인 분은 예. 좀 안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네. 이제 이거를 주의를 꼭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네. 아,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예. 다른 데는 그냥 청약하면 뭐 1주택 뭐 이렇게 처분서약 같은 거 써도 되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공분양이거든요. 아, 공공. 그러니까 예. 이거 진짜 유의사항으로 잘 봐야 되겠네요. 자, 분양 일정이 이제 특공이 6월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8일. 1순위가 이제 9일. 고시네요, 지금. 다음 주. 빨리 편집해야 되잖아. 다음 주, 다음 주. 빨리 편집이 아니고, 네. 예, 예, 빨리 편집해서 빨리 올려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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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1순위가 몇? 9일이네요. 9일, 9일입니다. 예. 예. 다 본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은, 에코델타 그 자체가 공공부지거든요. 공공부지. 네네. 공공부지를 네.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네네. 시행하는 거예요. 그 털을 쭉, 털을 다 닦아놓고. 네네.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네네. 상업지구, 여기는 뭐 무슨 지구, 그렇게 네네. 해서 분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공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자기들이 입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뽑기를 하거든요. 예, 뽑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공공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 2군 브랜드, 1군 네. 브랜드 말고 네네네. 2군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예. 1군 브랜드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 네. 2군 브랜드들은 네네. 계열사를 쭉 만들어요. 아 예. 무슨 개발, 무슨 예예. 산업 예예. 정말 많은 처음 듣는 것들 그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예예. 쭉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막 넣어버려요. 예. 그래서 당첨되면 확률이 높으니까 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당첨되면 그냥, 네. 그냥 그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 예, 그렇게 하는데 네네. 여기 보면은 DS건설인데 경동건설이 있고 산미건설이 있고 지원건설이 있어요. 오, 그러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여기가 건설 네. 시공을 4개 시공사를 하는데 콘소시엄이에요? 근데 콘소가 아닌 게 네. 아파트 이름이 강서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자이가 얘네들은 뭐 됐고 경동자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얘네들 그러니까 뭐 경동자이 뭐 이지 더 지원 자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자이가 얘네들을 데리고 같이 시공에 참여를 한 것 같아.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를 자이로 해가지고 하는데 네네네. 궁금한 게 뭐냐 네. 그러면 동별로 네. 이 동은 자이가 자이동이고 이 동은 경동동이고 이 동은 산미동이고 산미입니까? 산미. 이동은 산미동이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당첨됐는데 예. 이지도 원동이 걸렸다. 그럼 나는 폭망이네. 폭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아파트 외벽에 예. 그 마크를 안 겁니다. 아. 예. 자이 마크도 안 걸어요. 아. 예. 이 알코데타 자체가 네네네. 그 아파트 외벽에 브랜드를 못 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다른 아파트들도. 차별 안 되게. 그렇죠, 예. 그럼 그래서 2천 몇 동 이런 게 나오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그냥 제 아파트는 그냥 자기 아파트다. 되기 때문에 예, 예. 동별로 급 나누기가 없지 않을까. 아. 그냥 주소 적을 때는 뭐 예. 자이 강서 자이라고 적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소 적을 때 강서 자이라고 적어야죠. 적는데 예. 그냥 표시만. 아파트에 그렇게 커다랗게 적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있다. 예. 아니, 그렇게 아파트 외벽에 브랜드를 못 붙여요. 예, 못 붙여요. 예. 아, 결정 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 내가 산미동이 걸리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냥 강서자이다. 강서자이에 2천 몇 동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사는 애들도 그렇게 하기는 놀다가 야 너 몇 동 살아? 2천 몇 동? 아 산미동이구나. 그렇게 안 하죠. 예. 안 한다 이 말이네. 예. 그렇게 안 한다. 아, 애들도 그렇게 말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요? 짧고 굵게 했네요.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핵심적인 저희가 뭐 잔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자재가 뭐가 들어가네요 이런 거 필요 없이 지금 굵직한 거 결론부터 냈지 않습니까? 분양가 싸다. 그렇죠. 분양가 네. 저렴하다. 그거 하나. 그리고 입지가 이야 기가 막히게 학교들 사이에 다 있다. 그렇죠. 예. 20블럭. 예. 예. 아주 예. 기대되는 청약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 예,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택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약하시는 분들은 모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부적 빡 붙입니다. 예. 여러분들 꼭 청약 되시고요. 구독 버튼 눌리면 운이 올라간다는 사실 꼭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인데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